네, 제 뒤로 길게 뻗은 이 도로가 바로 4차 순환도로입니다. 순환도로 첫 계획을 수립한 지 35년 만에 이달 말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윤윤선 앵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네, 이 도심을 지나는 교통량을 분산해서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대구의 교통 지도를 새롭게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은혜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4차 순환도로는 대구 7곡에서 달성, 달서 상인과 지산 법무를 거쳐 대구 율하 혁신도시까지 대구 외곽을 크고 둥글게 연결합니다. 상인에서 안심까지 먼저 완공된 29.1km 외에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던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61.6km 전 구간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4차 순환도로에는 2개 분기점과 8개 나들목이 있는데 이 지점들은 경부고속도로와 중앙,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를 지나는 주요 국도와 연결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4차 순환도로가 개통하며 대구 주요 지점으로 갈때 주행 거리와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운행 거리와 시간이 줄어들면 환경 오염물질 배출도 저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시내 주요 도로, 특히 상습 정체구역 교통량이 5에서 18% 감소하면서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 외곽 부도심 지역 간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대구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성서산업단지 등 서남부권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인근 경북 지역 공단 간에 연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개통 후 주요 신설 나들목 주변을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통해 교통신호와 차선 조정, 안전시설 재배치 등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4차 순환도로 운행 속도는 시속 80km이며 대구시도를 제외한 민자, 고속도로는 유료 운영되는데 통행료는 이번 주 주중에 고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을 수립한 지 35년, 착공한 지 14년 만에 완성된 대구 4차 순환도로는 오는 31일 낮 12시에 정식 개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